선수들 깨워라. 야! 나 탈옥한다! 법이라는 선을 넘은 사람들이 모인 곳 교도소. 그곳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습니다. 사건은 있지만 범인은 없는 완전 범죄의 현장. 수성한 교도소에 전직 경찰 6원역의 김내원이 입소합니다. 그런 6원을 유심히 보는 한 남자. 교도소 권력의 실세이자 왕인 이코역의 한석규. 6원은 이코의 권력에 호기심을 두게 되고 두 남자의 연결고리가 이어집니다. 연기파 김내원과 한석규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프리즌입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 노역장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 재판 중에 있는 사람 등을 수용하는 시설을 교도소라고 합니다. 최근 이 교도소를 소재로 한 작품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SBS 드라마 피고인과 영화 검사회전이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법적으로 죄가 인정된 후에 사회에서 격리시켜서 교정, 교화하기 위해 교도소 안을 갇히고 또 각자의 이유로 이 교도소를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죠. 대부분 교도소가 주요 무대인 작품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영화 프리즌은 그런 당연한 시각을 조금 다르게 접근했는데요. 교도소가 완전 범죄 현장의 시작이 된다라는 특별한 상상에서 시작했습니다. 한석규와 김내원, 김내원과 한석규 두 배우의 출연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영화 오늘의 무비레시피에서는 영화 프리즌을 요리합니다. 넌 이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지? 세상 굴리는 새끼들 따로 있어. 성안교도소의 절대제왕 이코. 죄수들을 진두지휘하는 권력자입니다. 교도관들조차 자신의 발밑에 두는 교도소 내 절대 권력을 지닌 자. 대한민국의 모든 완전 범죄를 계획하는 그는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며 범죄 전문 선수들을 선발하죠. 그런 이코 눈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6원.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하던 놈이란 소리네. 한때 검거율 100%.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잘나가는 경찰이었지만 뺑소니로 교도소에 수감된 꼴통경찰 6원입니다. 팍팍한 교도소 생활 중 교도소 내 절대 실세인 이코에게 관심을 두게 되고 그가 움직이는 새로운 범죄계획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죠. 뭘 봐 임마. 멧돼지같이 생긴 새끼를 진짜 내가 씨. 이코에게 사건을 연결시켜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중간 연락체 비리교도소장 강소장 역의 정웅인. 그리고 6원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창길 역의 신성록은 6원과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키고 이코와도 경계하며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립니다. 선수들 깨워라. 금고는 8호방 따개비, 운송은 4호방 심학교. 난 딱 거기까지만요. 그렇게 성안교도소는 이코의 명령으로 선수들이 모여 새로운 범죄 사건에 투입되죠. 관전 포인트 알아보죠. 스크린에서도 살아 숨쉬는 공간을 위해서 로케이션 과정, 교도소의 생생함, 영화에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제작진은 교도소도 또 한 명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도소의 실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를 고심했는데요. 따라서 직접 발품한 끝에 실제 20년간 재소자들이 생활했던 전남 장흥교도소의 촬영 허가를 맡아서 한국 영화 최초로 4개월간 실제 교도소에서 촬영했습니다. 생생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리얼리티를 더한 생존 액션입니다. 감독은 영화 프리즌의 폭발하는 에너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박진감 넘치는 생존 액션을 제대로 표현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같은 액션을 원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래서일지 김내원과 신성록의 맞대결 장면, 한석규의 감시탑 액션씬은 배우들이 꼽을 정도로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또 이 장면을 배우들은 직접 소화하기 위해서
강한 의지로 순간순간 최고의 집중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성록, 김성균, 정웅인, 조재현 등 놓칠 수 없는 조연들의 연기입니다. 옆에 보이는 것이 바로 영화 속 주요 인물들의 조직도인데요. 주연 배우인 한석규와 김내연으로만 만족하기에는 이 탄탄한 조연들의 활약이 영화를 좀 더 심도 있고 밀도 있게 채워갔죠. 교도소에 대한 새로운 발상으로 시작된 영화 프리즌, 배우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알고 보니 감옥에 있는 죄수라면 이거보다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겠는가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 아이디어를 소재로 뭔가 새로운 교도소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초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맨 처음에 시나리오 읽고 난 후에 제 느낌은 이거는 내가 하기 정말 힘든 역이다. 네,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옷은 내 옷이 아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하여튼 두려운 역할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번 역할이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래서 또 더한 또 이런 어떤 연기자로서 어떤 도전적인 그런 마음도 생겼지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 많이 듣고 오히려 자꾸 물어보고 왜 나여야 되느냐 나의 어떤 면이 때문에 있고라는 이런 자꾸 묻고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네 그런 작업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네 좋았어요. 특별히 더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소품으로 사용할 무기나 전혀 없어요. 네, 교도소라는 공간이 무기를 가지고 소지할 수 없는 공간이고 그래서 그냥 맨 흙바닥에서 싸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액션씬 하면 좀 영화적으로 조금 화려함도 도구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썼고요. 무술 감독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감독님도 고민 많이 하시고 신성록 씨랑 저도 같이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범죄의 끝이며 범죄자들의 교화 장소인 교도소가 완전 범죄 현장의 시작이 됩니다. 교도소 밖의 설계책이 새로운 범죄를 준비하고 교도소 출입이 자유로운 연결책이 준비된 계획을 전달하며 교도소의 실세는 이를 받아 완전 범죄를 준비하죠. 잘 짜여진 판에서 이뤄지는 범죄 현장의 시작이 교도소라는 신선한 발상. 이 범죄 현장의 끝은 어딜까요? 영화 프리즌입니다.